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레가 이 턴테이블 두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설계나 설계 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플래너 8과 플래너 10, 여기에다가 카트리지는 동일한 카트리지를 장착했습니다. 역시 레가의 아니아 프로를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질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카트리지가 아닌 턴테이블에 대한 차이, 그거를 좀 저희가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똑같은 LP를 이제 번갈아 들어보면서 이 과연 카트리지는 동일하고 다른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포노앰프, 프리앰프, 파워앰프, 스피커, 카트리지까지 모두 동일하고 턴테이블만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죠. 과연 그 턴테이블의 차이 어느 정도일까? 여기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김편님은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 운영하면서 턴테이블의 차이 어떻게 좀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턴테이블은 결국 이제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정속 주행이 관건이거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33.3하고 45회전의 어떤 그 정속, 그 제대로 속도를 내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스타일러스가 진동을 해서 그거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동을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진 제어가 진짜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네. 그 공진이 들어오면은 그 공진 주파수가 진동 에너지를 갉아먹잖아. 네, 결국 네. 그게 노이즈가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오는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공진 제어가 잘 안 되면은 SMB가 떨어지는 것이고, 네. 그지? 노이즈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속 주행이 안 되면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네. 그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편차들, 네, 네. 어떤 음색 왜곡, 그렇죠. 시간축에 관련된,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죠. 왜냐면 음악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 예술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네. 턴테이블이 이 카트리지만큼이나 네. 중요하다. 그렇죠. 턴테이블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디지털 쪽하고 좀 비유를 하자면 턴테이블 자체는 트랜스포트 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네트워크 스트리머 뭐 그런 거라고 비유할 수 있고, 예전에 이제 CDP 시절에는 CD 트랜스포트.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카트리지는 DAC에 비유할 DAC지.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컨버터니까. 그렇죠. 그렇지. 예, 예. 이것도 카트리지도 일종의 그 트랜스듀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스피커처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카트리지에 올인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DAC만 좋으면 무조건 소리가 좋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디오를 계속 운영해 보면서 체험을 해보면 결국 계속 그 앞단에 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DAC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카트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그 부분들의 다른 부분들, 하여튼 속도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진동 제어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턴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카트리지가 어떤 속도 제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턴테이블 구조는 기본적으로 플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터가 있죠. 그리고 모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부가 있고, 스피드 컨트롤러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원부랑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플래터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플래너 8과 플래너 10의 차이는 일단은 굉장히 커요. 사실 전원부가 다르고. 그치? 네. 전원부가 다르면은 이 속도의 균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함이 다릅니다. 그렇지. 톤함은 소리꼴을 바로 이제 카트리지가 읽어드렸을 때 그 트래킹 능력을 그 톤함에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트리지가 아무리 좋아도
호남이 제대로 된 그 트래킹 능력을 갖지 못하면 카트리지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렇지. 그리고 플래터가 또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플래너 8 같은 경우는 유리 재질이고 플래너 10은 세라믹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브레이싱 자체도 플래너 8은 알루미늄, 플래너 10은 세라믹. 네, 이렇게 달라서 사실 굉장히 다른 턴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기엔 디자인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소재도 다르고 전원부도 다르고 토남도 이건 RB880 그리고 이거는 플래너 10은 RB3000. 3000. 네. 그러니까 저런 이미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선수인데 육상 선수인데 네. 운동장 다른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보는 거야. 그렇죠. 아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어떤 운동장 어떤 트랙에서 네. 더 잘 날 것인가. 네. 그 표면의 그런 느낌도 다르고. 그렇지. 네. 여러 가지 그냥 환경이 다른 거죠. 그렇지. 똑같은 선수라도. 처음 들었던 거는 이제 이 앨범입니다. 뭐 오디오 파일 사이에는 거의 그 성서와 같은 앨범이죠, 사실. 네, 레베카 비전의 그 앨범이고요. 이 앨범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스페니쉬 할렘이고요. 이 앨범은 저는 뭐 LP로 예전에 체스키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뭐 오리지널은 예전에 뭐 있었고, 근데 이게 최근에 다시 찍은 거예요. 아날로그 프로덕션 그리고 퀄리티 레코드 프레싱이라는 굉장히 그 고음질 LP를 많이 생산해내는 곳에서 다시 찍었고 45rpm입니다. 45rpm으로 들어봤고요.
아, 이 앨범 들어봤을 때 저는 음색적인 차이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플래너 10에 적용된 이 세라믹 플래터, 세라믹 브레이싱 이거에서 오는 음색 차이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 세라믹으로 만든 그 아큐톤 트위터 들어보면 약간 그 약간 그 도자기를 두드렸을 때 탱탱하는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 그런 그 맑고 청명한 그런 사운드가 음색에도 배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세요? 난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비교 비청을 하면서 느낀 건데 기본적으로 이 레가의 어떤 프린스 설계와 네. 플래터 설계는 옳다. 네. 충분히 그 이유가 납득이 간다는 걸 느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역시 에너지감이 네. 내가 평소에 듣는 그 독일 턴테이블하고 완전 다른 차이가 뭐냐면 에너지감이거든. 좀 이게 핫하다. 뜨겁다. 뜨겁고 네. 에너지, 열기. 예. 그리고 이게 내가 평상시에 듣던 음악인가? 네. 상당히 내가 현장감도 있고. 예. 그러니까 레가가 딱 추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LP에서 원하는 거 있지? 네. 그 어떤 그렇죠. 온기. 그게 그 에너지감이라는 말과 좀 상통하는 그렇지.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두 턴테이블의 어떤 공통적인 거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래너 10으로 딱 건너가니까 그 플래너 8에서 돋보였던 에너지감과 함께 네. 다른 요소들이 밸런스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에너지감뿐만이 아니라 어떤 SMB라든지 네. 정숙감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하이엔드적인 그 요소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네, 네. 그러면서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 카트리지도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감상 차이가 나는 걸까? 네. 했더니 첫 번째는 전원부고 네. 두 번째는 이 플래터의 차이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코나이 말한 그렇죠. 것처럼 그랬죠. 레이싱과 네. 결정적으로 톤암의 트래킹 능력이죠. 네. 특히 톤암의 능력도 많이 그 주파수 특성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이 읽어드리는 똑같은 그 소리꼴을 읽어나가지만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끌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음상도 훨씬 더 명료하고 특히 뭐 그 중간에 나오는 현악기나 우측에서 나오는 어떤 뭐 타악기들 그런 소리가 훨씬 더 실체감 있게 더 싱싱하면서 명료하게 그렇게 들리는 모습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플래너 10에 비해서 이제 플래너 8은 막 거의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플래너 10이 확실히 좋기는 좋지만 플래너 8도 상당히 좋은 턴테이블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플래너 8에서 가장 돋보인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LP에서 기대하는 그런 덕목들을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그렇죠. 톤암 포함하냐. 그치?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 스켈레톤 구조의 어떤 그 플린스 네. 이거를 또 맛볼 수 있는 두 개 모델 중에 하나잖아.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탐이 나더라고. 네.
to write away letter. I gotta mail it today. Straight to my main inspirer. Says urgent from the USA. It's got this heart inside it. The postage is. 네, 그럼 다음으로 들어본 곡은 이 앨범이죠. 닐스 로프로그렌의 킬스톤 곡. 이 앨범은 라이브 녹음입니다. 라이브 녹음이고 이 기타 연주가죠. 기타 연주자인데 이 앨범이 이제 두 장짜리예요. 라이브 녹음이 이렇게 안에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나왔죠. 이 앨범은 역시 그 앞에 그 저 LP처럼 아날로그 프로덕션에서 나온 거고 퀄리티 레코드 프레싱 QRP에서 프레싱을 해가지고 음반 그 오디오 파일들 사이에는 이것도 뭐 거의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LP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계속 틀고 있을걸 오디오 파일이? 그럴 것 같아요. 유튜브만 뒤져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오디오로 그 들었던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앨범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오디오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시간축 특성이에요. 딱 들어보면은 플래너 8, 플래너 10 모두 이렇게 속도에 관련된 그런 표현에 따라서 이 어떻게 어떤 빠르기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그 펀치력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플래너 8에서 돋보였던 거는 그 중앙에 나타난 그 기타. 네. 그 이미지가 보다 더 또렷하고 그러니까 스테레오 이미지가 더 잡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일러스 입장에서는 좌우 그 그룹의 측면을 보다 더 제대로 트래킹을 한다는 느낌이 왔어. 네. 그럼 그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하면은 역시 전원부에서 리플이 없는 전원을 그렇죠. 모터에다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플레이터가 제대로 회전을 했다. 네. 그러니까 최적의 어떤 그라운드 컨디션을 제공을 했다.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포남 역시 네. 큰 몫을 했는데 이 스타일러스가 지금 막 진동을 한 이 바늘이 진동을 했는데 네. 포남이 어떤 공진 어떤 방해를 하면은 그 정보를 깎아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부정확하고 왜곡되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루브에서 올려준 정보를 포남에서 깎아먹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차이를 이 지금 RB3000은 충분히 최소화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원부나 뭐 토남 뭐 이런 거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로 치면은 막 플래너 8에 무슨 클럭을 단 외장의 고가의 클럭을 단 듯한 그러니까 실제 좀 배경도 좀 더 깨끗해지고요. 그렇지. 전반적으로 엣지가 살고 음상이 명확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역시 전원부, 플래터, 뭐 토남 이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영향을 줬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외관만 보면은 네. 이 플래터 이 매트를 드러내면 네. 보이잖아 안에가 투명해갖고 아, 네. 어떤 미적인 어떤 소구점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플래너 H 좋을 것 같아. 물론 아. LP를 얹혀놓으면 안에는 못 보이지만은 네. 우리가 또 사람 심리가 또 뭐 매트도 들어보고 네. 그 안에 어떻게 생겼나도 보고 그랬을 때 어떤 주는 시각적인 포만감은 난 오히려 불투명한 세라믹보다는 네. 이 투명한 이 삼중 유리가 더 공학적으로 미학적으로 더 이쁜 것 같아. 네. 아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더 하자면은 저는 구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만약에 플래너 8에다가 아페타 3를 매칭해서 쓰느냐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래너 10에다가 아니야 프로 지금 이 상태 이렇게 쓰느냐 이런 좀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편님은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난 카트리지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플래그십으로 그렇지 네 운동장부터 좀 그쵸 닦아놓고 좀 닦아놓고 네 뛰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플래너 10이라는 건 이 턴테이블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거든요. 여러 사운드에 대해서. 그리고 카트리지라는 거는 어쨌든 송후임입니다. 그 나중에 뭐 바늘을 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카트리지는 나중에 바꾸더라도 일단은 기본이 되는 이 바탕은 더 좋은 걸 쓰고 카트리지는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식 저는 그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런 네. 식으로 말하면은 레가에서 안 좋아하지 않을까? 그건 뭐 저희 그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애호가 입장에서 진짜 보면 네. 진짜 그렇거든. 아니 실제로 저는 그 RP10 그러니까 플래너 10이 나오기 전에 RP10을 쓰고 있고요. 그 전에 아니야 프로를 쓰다가 최근에 아페타 2로 3는 못 사고 2로 네 갔습니다. 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네. 그 지금 아까 초반에 코난이 말한 트랜스포트 역할이라는 게 참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네. 처음에는 대기에 집착을 하다가 그렇죠. 아 여기서 대기 못 해주는 부분이 있구나. 네.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트랜스포트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비청을 하면서 느낀 거는 턴테이블이 그런 역할을 하고 거기 네. 그 중에서도 전원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였어. 그렇죠. 왜 레가에서 플래너 10의 전용 플래너 10만을 위한 전용 PSU 네. 전원부를 만들었는지 네. 청감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 같아. 네. 뭐 디지털 그 관련 기기들도 요즘에 보면은 뭐 어댑터 뭐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전원으로 바꾸고 뭐 값싼 뭐 SMPS 이거 버리고 리니어 전원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아날로그 쪽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전원부. 그래서 이 두 모델의 차이는 어떤 전원부 그 차이가 굉장히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고 나머지 뭐 토남, 플래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음악 들으면서 다시 한번 비교 체험을 해보니까 더욱 더 좀 크게 드러나네요. 예. 네, 오늘은 플래너 8, 플래너 10 그 레가의 상위 모델 두 모델을 좀 처음에 보면서 비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